54쪽 세포의 구조와 기능. 먼저 세포의 연구 방법인데 대개 세포는 크기가 작습니다. 물론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의 커다란 세포도 있죠. 달걀, 닭의 난세포고요. 타조알처럼, 타조알은 타조의 난세포예요.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신경세포처럼 길이가 긴 것도 있어요. 1m 이상 되는 것들도 있어. 그러나 타조알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타조알 안쪽에 있는 세포 소기관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. 어쨌건 그럼 세포가 대부분 크기가 작은데 왜 크기가 작아야 되느냐? 만약에 사람의 몸이 6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. 내 몸이 머리 하나, 팔 두 개, 몸통 하나, 다리 두 개, 안 맞는데? 머리, 몸통, 팔 두 개, 다리 두 개. 6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. 그래서 막 공부를 하면서 막 길을 가다가, 여러분 그런 적 없죠? 저는 그런 적 있어요. 제가 소시적에 공부할 때, 한창 공부할 때,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중3 때였는데, 미쳤어. 고3 때 했어야 되는데. 하루에 4시간 잘 때도 있고, 6시간 잘 때도 있고, 그럼 6시간 자면, 딱 자는 시간 이외에 18시간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. 진짜로. 밥은 안 먹냐고? 밥 먹을 때 공부하면 되지. 밥 먹을 때 공부돼요. 뭐 단어 같은 거. 그러니까, 여러분들, 저 생물 내용도 이렇게 조그만 데다 정리를,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데다 정리를 해요. 큰 데다가. 잘 보여야 되니까. 그래서, 1년 전에 1학기, 학년 말 지나면 노트 이렇게 뚝 뜯자 남는 거. 거기다가 사인펜을 크게 써서 여기저기 막 붙여, 화장실도 붙여놓고 막, 벼랑박이도, 사투리가 나왔어. 벼랑박. 알아듣지? 벼랑박 몰라? 벽에다 붙여놓고.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시집 때도, 똥 쌀 때. 똥 쌀 때 다 넣어요, 보세요. 지금 연필 없지만 정말 잘 외워져. 그래서 시집 때